그래서 한별이가 1을 하기로 했고요. 열심히 하였네요. 오케이. B 처음 해봤는데 뭐 A하고 비슷하죠? 크게 어렵진 않았죠? 오케이. 자,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지. 뭐좀더 자신감 있고 큰 소리로. 뭐 선생님 틀렸다고 혼내지 않으니까. Grape. 왜? Grape. 뭐라고요? Grape. 선생님, 자, 제가 여기서 종 조심해야 될건 A야.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원래 뭔데? 그렇지. A, 에, 아, 어인데 여기서 뭐가 됐죠? A가 된 거예요. A. G는 R은 R. 그럼 여과의 소리 Gray. P는 E는 소리 안 나니까 심심해서 건너 건너 집 가서 네 이름 뭐냐고 물어봤죠. 그래서 잠깐만 다 합쳐서 뭐다? Grape. 자, P 소리는 입술을 붙여도 돼야 돼. Grape. 오케이. 예. 왜 중에서 이는 건너 건너집 가지 말고 그냥 건너 집에 가면 될 거고 Great. 이렇게 건너 집으로 가요. 그러게. 오케이. 그 다음에 얘는 큰 소리로 틀려도 상관없어. 그렇지. Face. Face. 오케이. 여기서는 C도 조심해야 돼. 그렇지. 여기 A는 계속해서 소리 안 나는 이 때문에 내 이름 불러줘 하고 있지.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 그렇지. SK 중에서 여기서 특이하게 뭐가 됐다? F는 합치니까 Face. 오케이. Face. 자, 그래서 P 소리하고 F 소리하고 PH도 얘랑 둘이 똑같은 소리니까 조심해야 될거 P는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F하고 PH는 윗니 끝이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그렇지. 아까 한별이 아주 입모양 정확하게 해줬어요. Face. Face.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. 테이프. Tape. 안녕하세요. 다음 얘는 영세야. 그렇지. Gate. G는 뭐 같은데? G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났다? A, two 다 합쳐서 gate. Gate. 오케이. 그다음 이 친구는 틀려도 괜찮아. 그렇지, 맞네. Lake. 뭐라고요? Lake. Lake. 오케이. 그래서 L이 가진 소리는 L. A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불러줘. A.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Lake. 그렇지. 소리 안 나는 E 있고요. Lake. Lake.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. Race. 오, rake 할 뻔했는데 race로 잘 고쳤네요. R은 R, A는 A, 여기까지 소리가 Ray, C는 원래 무슨 소리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S 소리 안 나는 E에서 합쳐서 Race, Good. Race. 오케이. 그 다음에 친구는 케이크야, 세이크야. 당연히 케이크. 그렇지, 케이크지. C가 스크 중에 크된 거. 케이크. 케이크. Do you like cake? 오케이. 계속해서. 와, 부럽다. 이 친구는? 그렇지, 스케이트. 스케이트. 그래서 S는 S, K는 K, A는 A. 여기까지 소리가 스케이트. 소리 안 나는 이 스케이트. 스케이트. 오케이. 그 다음에 어이구. 오케이. 수고했어요.